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남인수 선생의 영화 주제가입니다. 1941년 OK레코드에서 발매된 처의 면역입니다. 발매 당시 광고를 보면은 대망 3년 동양 토키 영화 촬영소 작 조선 영화 처의 면역 주제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망 3년이라는 이 문구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가 처의 면역은 이창근 작사, 조계원 작곡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1930-40년대 대중가요 작품에서 작사자 이창근, 또 작곡자 조계원 이런 이름은 달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처의 면역에만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전문적인 대중가요 작가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창근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영화 처의 면역을 만든 분입니다. 당시 영화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꼽히던 분인데 서울도 아닌 평양에서 영화 감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촬영 카메라까지 직접 만들 만큼 영화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해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가의 가사까지 또 직접 썼고요. 작곡자 조계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1938년에 나온 것입니다. 왼쪽은 일본어 신문이고요. 오른쪽은 한국어 신문인데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동양영화사에서 부부라는 영화를 찍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동양영화사가 앞서 보았던 동양 토키 영화 촬영소와 같고요. 여기서는 영화 제목이 부부로 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 작품이 처의 면역입니다. 1938년에 촬영을 마친 영화 부부가 어쩌다가 1941년이 되어서야 그 주제가가 만들어졌는지 사실 좀 통례와는 다른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창근 선생은 개봉 시점과 장소를 1939년 평양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촬영을 마친 뒤에 평양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1941년에 서울에서 다시 한번 개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앞서 광고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대망 3년이라는 문구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38년에 촬영을 마쳤고 1939년에 평양에서 개봉을 했지만 서울 관객들은 이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41년에 기다리던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만 해도 한 해에 만들어지는 조선 영화가 몇 편 되지도 않을 때라서 일단 만들어지면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부 또는 처의 면역이 언제 어디서 개봉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뒤에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작곡자 조계원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가 됐죠. 지금 보시는 기사는 1938년에 나온 것인데요. 걸작 유행가의 대경연회 개최 평양 금천대좌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출연자 명단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조계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계원이 누구냐? 바로 가곡 선구자로 유명한 분이죠. 조두남 선생이 바로 이 조계원입니다. 조계원이란 이름은 조두남의 본명 내지는 어릴 때 쓰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1938년 당시에 존우남 선생은 대중음악, 뭐 나아가서 대중문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에도 참가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영화음악에도 관여를 했던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존우남 선생이 대중가요 작품을 남긴 것은 오늘 준비한 이 노래, 처의 면역이 유일합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는 멜로디가 이 당시 여타 대중가요 작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크게 히트한 곡은 아니지만은 저는 꽤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앞으로 영화에 관한 정보가 좀더 확인이 된다면은 이 노래도 좀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인수 선생의 처의 면역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접히 보내는 소름의 길